每天早上，我们去拜访。네, 월간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때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웬디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거집 맘스터치가 있다면 미국에서 웬디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일단 파이퍼 제프리 쪽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로 설정을 해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아, 일단은 보유 자산을 적게 하는 어셋 라이트, 그러니까 보유 자산을 적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유 자금을,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으로 주주 환원하는 것이 긍정적 포인트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놨고요. 목표 주가 $22 제시해서 현재 주가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인터넷 화상 회의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JP모건 쪽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13로 설정하면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2019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기업 중 하나로도 또 설정이 되는 줌 비디오, 많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은 JP모건 쪽에서 줌이 가진 기술은 업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핵심 비디오 기술과 부가된 전화 솔루션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성장, 그리고 수익률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도 이런 신규 업체에 매우 주목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유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에너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엑손모빌입니다. HSBC 쪽에서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낮춰 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89에서 $86.50로 낮춰 잡았네요. 엑손모빌에 대해서 투자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기는 하지만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에서는 좀 우려를 표시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향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동안 이 엑손모빌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칭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윙스탑 함께 알아볼 텐데요. 파이퍼 제프리 쪽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88로 설정해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윙스탑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생소하겠죠. 아까 웬디스처럼 요거는 닭날개 파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미국에 뭐 많이 있죠. 롯데리아처럼 이렇게 많이 체인으로, 프랜차이즈로 퍼져 있는데, 윙스탑, 윙하고 스탑 이렇게 두 가지 단어인데, 미니스톱처럼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를 해가지고 닭날개 오더해서 먹을 수 있고, 요런 롯데리아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자산을 적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구조를 가졌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가진 주목할 만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슨 푸드인데요. 일단 스티븐스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95로 설정을 해서 현재 주가와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가 판단하기에 타이슨 푸드가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회,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거시적인 요인들, 그리고 사업 부문에 대한 경영진의 탄탄한 운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곳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에 대한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육가공업체 타이슨 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다국적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62%가량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어도 타이슨 푸즈의 돼지고기를 중국이 수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림, 한일사료 이렇게 두 가지 잡아봤는데요. 하림은 국내 닭고기 시장 선도 업체고, 한일사료는 K미트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5가지 짚어봤습니다.